존경하는 대구 국민 여러분, 오늘 사대본의 정창화 대표님과 천만 인무제 석방의 서석구 공동대표님, 허평한 공동대표님, 이렇게 법원 앞에서 사기 탄핵 또 사기 선거 대선에 대한 이 불법 이 사기 선거에 대한 규탄을 위한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대본에서 여러 투쟁 또 그 싸움을 잘 해주셨고요. 그것은 진실과의 싸움이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와 같이 법치가 무너지고 또 그 법치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자로자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께서 기무사령관을 하셨지만은 저들은 국정원 무력화에 이어서 군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군인을 쏟아내는 그러한 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기무사령부에 대해서 해체 작업 내지는 이 억압 작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이 주사파 정권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다 무너뜨리고 군의 안보 문제, 군에까지 이렇게 좌파들이 들어가서 억압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의 적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대충 누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과 동시에 언론방송, 소위 말하는 언론방송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언론방송은 바로 좌파, 주사파 정권을 도와주는 의용 언론방송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답답한 현실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태극기를 들고 그 거짓이, 그 불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마저도 만약에 그 불의에 불종하고 그 거짓에 무릎 꿇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희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동안 이 불법 탄핵이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음모와 기획에 의해서 탄핵됐다. 죄 없는 대통령이 그냥 감옥에 간 것은 정치 보복을 뛰어넘어서 인신감금을 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애국당이 옳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드롭킹 외에 많은 드롭킹과 같은 이 거짓 단체들이 여론을 조작했어. 드롭킹 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경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수 우파, 소위 말하는 친미주의자들을 전부 감옥 보내고 말하지 못하게 제갈 물리고, 지금의 주사파 정권은 그야말로 경찰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권이 그렇게 역대 있었습니까? 돈 10만원, 20만원도 아니에요. 돈 만원, 2만원, 시민단체에 냈다고 그 계좌를 추적하는, 그것도 4만 5천 명이나 계좌를 추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요? 6.25 전쟁 때 납동강 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총에같이 던진 학도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화살을 팔고 이 군인들과 싸우는 그 선배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대한민국을 주사파 좌파들, 한중밖에 안 되는 이 주사파 좌파들의 억압에, 그 거짓에 넘어가서 불의와 협작하고 불의를 보고 외면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투쟁하고 그 불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내국 국민들, 특히 사내분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거짓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투쟁하는 많은 시민단체를 저희 대한애국당은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 잘못된 선거 제도, 또 선거 자동 개폐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또한 대한애국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거기에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대한애국당의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정창아 목사님 또 사대본 식구들과 같이 이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을 밝히는데 또 거짓에 그 거짓에 희생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를 구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사회주의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은 바로 인민민주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좌파들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3선이지만은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회 해산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보수 국회의원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당당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쫄짱부 국회의원들을 내리고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바로 좌파 독재를 시작한 거예요.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우파 국민들 입에다가 제갈 다 채우고 장기 집권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좌파 독재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중도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투쟁력 있게 길거리에서 좌파들과 한번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해서 저 주사파들한테 잠시 방심했지만은 이제는 결코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들한테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바로 저 주사파 민중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또 저 좋은 진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쳤으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합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수사파라는 얘기가 절대로 들리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에다가 뒤에다가 등으로 거기에다가 할퇴꾸준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에서 북핵 폐기, 안보쇼 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 썩어빠진 언론 방송들이 오늘이라도 당장에 평화협정하고 통일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김정은을 드러내는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에서 레짐 체인지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북핵 없어지고 대량 살상무기, 생화학무기 없어지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독일을 위해서 제시민단체들과 애국시민단체들과 대한애국당은 손잡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도 많은 애국국민들께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대본의 정창아 목사님, 손옥순 여사님, 또 크리스티나 이런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